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심장내과의 손정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고혈압 초진 환자의 필수 검사와 평가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맨 처음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라는 멘트를 넣은 이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되게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실제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처음에 이러한 멘트를 넣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고혈압의 진단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진료실 혈압이 140에 90mm 머큐리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진료실에서 140에 90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140에서 90 미만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단 오늘은 제외는 하고요. 그러면 진료실에서 140에 90 이상인 경우 우리가 이제 지속성 고혈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치료를 진행하겠지만 실제로 가정 혈압이 135에 85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진료실에서는 140에서 90 이상이지만 가정혈압이 135에서 85 미만인 경우 우리가 배기고혈압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배기고혈압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고혈압학회 진료지침에서는 이런 고혈압을 진단하고 예후를 예측하기 위해서 가정혈압 측정을 권고한다. 특히 배기고혈압을 이제 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권고를 하고 있겠죠. 사실 이제 활동 혈압도 우리가 측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활동 혈압은 하루에 한 명밖에 측정할 수가 없고 또 그러한 기계를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반 그런 개원의 선생님들은 활동 혈압을 아주 원활하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고혈압 환자를 진단하고 이 배기고혈압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 혈압과 활동 혈압 측정을 고려하고 있는데 특히 가정 혈압은 권고 등급 클래스 1A에 해당될 정도로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학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현재 가정 혈압 측정 교육 자료가 이렇게 우리가 다운받아 볼수 있게 돼 있어서 이런 교육 책자라든지 교육 포스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고혈압 관리의 첫 걸음은 가정 혈압의 측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혈압 측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기고혈압을 배제하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혈압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도 혈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측정하냐, 간호사가 측정하냐, 같은 의료진이 할지라도 그런 직업군에 따라서 혈압이 더 증가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뭐 약국에서 측정하기도 하고 보건소에서 측정하기도 하고 진료실에서 측정하기도 하는데 이 가정에서 측정했을 때 가장 좀 그런 배기고혈압이 배제된 혈압은 측정이 된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기고혈압을 배제하기 위해서 가정혈압 측정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진료실 혈압으로만 진단해서 치료가 시작이 된다면 배기고혈압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약제를 이제 처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고 불필요한 약제를 처방하게 되니까 약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그래서 환자가 디즈니스를 호소하거나 하이포텐션을 호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혈압 진단에서 약제를 썼는데 환자가 어지럽고 저혈압이 있는 것처럼 관찰된다면 그 사람은 아마 배기고혈압이 있었는데 배제가 되지 않는 가능성이 되게 많고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면 또 환자의 납보가 깨지게 되겠죠. 뭐저 병원은 약을 너무 세게 쓴다는 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고혈압을 진단된 사람은 배기고혈압을 배제해 준 것이 중요하겠고 우리가 활동혈압을 원활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혈압을 교육하고 측정을 권고해서 배기고혈압을 배제하는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기고혈압이 진단이 되면 아, 이 사람은 배기고혈압이니까 이제 괜찮아가 아니라 이런 배기고혈압이 미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년 정도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편은 정상인 사람, 오른편은 이제 배기고혈압이었던 환자를 10년간 팔로우업 했더니 정상인 사람은 10년 뒤에 한10%좀 넘게 진성고혈압으로 진단이 됐는데 이 배기고혈압 환자들은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한 40%, 약 절반 조금 안 되는 환자들이 진성고혈압이 돼서 배기고혈압 환자들도 결국에는
고혈압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알고 있어서 우리가 백이고혈압이 이제 배제가 돼서 진성고혈압 배제가 됐던 환자들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팔로우하면서 결국 나중에 진성고혈압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은 우리가 잘 찾아준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혈압이 진단된 경우에 이제 우리들이 필요 검사, 필수 검사들을 나가게 되는데 결국 필수 검사가 기본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특히 이제 심전도나 엑스레이가 이제 포함된 검사고 이러한 기본 검사는 대한 고혈압학회 진료 지침에서는 진단 이후부터 매 1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고를 하는 이유는요. 고혈압 환자한테서 이상지를 혈중의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전체로 봤을 때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그래서 결국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동반된 사람이 전체 고혈압 치료받는 환자 2명 중에 1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치료하고 있는 2명 중에 1명은 이상지질혈증이 있으니 고혈압 진단됐을 때 고혈압만 치료하지 말고 혈액검사를 통해서 이상지질혈증을 진단해주고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혈압만 있는 환자보다, 그다음에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환자보다 두 개가 같이 동반된 환자한테서 더 높은 이런 CV디즈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CV데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치료해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특히 고혈압 환자한테서 이런 혈액검사를 통해서 당뇨도 진단해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정상 혈압 환자 대비 1기 고혈압 환자한테서 당뇨병의 발병률이 1.26배, 2기 고혈압 환자는 1.6배로 정상 혈압 환자 대비 고혈압 환자에서 당뇨 유병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건 되게 재밌는 내용이고 아주 오래된 내용인데 이게 MI가 있고 없고 당뇨가 있고 없고에 따른 이제 심혈관 위험을 이제 평가한 건데요. 당연히 당뇨랑 MI가 같이 있었던 환자가 가장 예후가 안 좋았고, 당뇨랑 MI가 없는 환자가 가장 예후가 좋았는데, 한쪽은 당뇨만 있고 심근경색은 없고, 한쪽은 당뇨는 없고 심근경색만 있는 경우에 두 개가 거의 비슷했다. 결국 당뇨는 심근경색과 같은 위험한, 중요한 심혈관 위험인자다라는 것을 이제 잘 알려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이 있는 환자한테서 만성 콩팥병, CKD가 동반된 환자가 좀더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은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진단 시점, 그리고 매 1년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지질혈증, 뭐 당뇨, CKD 이런 것들을 진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보시다시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혈액 검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소득 수준별, 지역별 퍼센트를 보면 아직도 70%가 도달하지 못했다. 30% 이상은 여전히 혈액 검사 없이 고혈압 치료를 진료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좀더 많은 검사들을 주기적으로 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소변 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환자 그런 어떤 위험 요소로 리스크를 평가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알부민뇨를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알부민뇨는 30 이상, 그러니까 유리너리 알부민과 크레아틴 레이저가 30 이상인 경우가 이제 의미 있는 알부민뇨의 비율인데 이것의 비율이 고혈압 환자 약 35%.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 3명 중에 1명은 미세 알부민뇨가 있을 확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떤 영향을 끼친겠는가? 미세 알부민뇨가 있으면 시간에 따른 어떤 신장 기능의 저하가 좀더 빨라다. 그래서 미세 알부민뇨가 있으면 신장 기능이 더 빨리 나빠진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거는 이제 그 시간에 따른 알부민뇨의 변화를 본 건데 H는 처음부터 높은 앞에는 처음부터 높았던 거 뒤쪽은 팔로우업에서 이제 높고 낮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높은 환자가 가장 예후가 좋지 않고 지속적으로 낮은 환자가 가장 예후가 좋은데 높았다가 팔로우업에서 낮아지고 낮았다가 팔로우업에 높아진 환자들은 예후가 좋아지고 또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알부민뇨의 감소 또는 증가는 심혈관 질환 발생 감소 또는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어떤 트리트먼트 타겟이 될 수도 있겠다고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부민의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건 딥스틱인데요. 딥스틱은 비중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비중, 너무 컨센트레이션 된 비중, 그 유리는 false positive가 나올 수 있고, 너무 이제 좀 dilution 된 유린 같은 경우에는 false negative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비중이 다음과 같이 되어왔을 때, 이런 것의 의미는, 뭐, 투파지티브는 한 100mg per 데시리터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직접 측정하는 건데요. 24시간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실은 굉장히 번거롭고 환자가 또 소변을 놓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이렇게 아주 어베어러블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스판유린, 알부민, 크레아틴레이저, 특히 이제 아침 첫 번째 소변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 측정이 될수 있고 반영한다라고 잘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이런 알부민유 측정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검사를 진단 시점부터 매 1년마다 시행하도록 고혈압 진료 지침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변 검사를 통해서 미세 알부민유 등을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마찬가지로 혈액 검사와 비슷하게 시간에 따른 소변 검사의 비율이 조금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50%가 되지 못한다. 우리 환자 2명 중에 1명, 고혈압 환자 2명 중에 1명은 여전히 소변 검사 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많은 기본 검사인 소변 검사를 진행해서 환자의 어떤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심전도를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고혈압이 있으면 심장이 두꺼워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심전도에 또 이렇게 두꺼워지는 그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그러니까 QRS 볼테이지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대충 대략적으로 심비대 정도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에코론에서 정말 심비대가 심장이 두꺼워진 걸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초음파를 모든 고혈압 환자한테 하는 것은 되게 번거롭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좀 소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심비대가 있는 경우에 환자가 무증상 장기 손상이 있겠다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심비대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래서 심전도에서 LV 스트레인 패턴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환자의 예후가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LVH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그 환자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기본 검사들을 왜 이렇게 진행해서 그런 병이 동반됐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고혈압 환자가 있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측정하고 무증상 장기 손상을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검사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인자, 동반 질환에 따른 위험도를 우리가 다시 평가할 수 있는데, 무증상 장기 손상이 있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심장에 자심실 비대가 있다든지, 콩팥에 알부민요가 있다든지, eGFR이 감소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관찰되는 경우, 그리고 당뇨가 있다든지 지질인자에 의한 이상지질증이 있는 경우에 다 위험인자에 포함되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인자가 몇개 이상이냐, 당뇨병이 있느냐, 무증상 장기손상이 있느냐, 거기에 뭐 임상적 심내혈관 질환이 동반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환자의 혈압과 비교해서 이제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러한 고위험군이 있는 환자를 찾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고혈압 환자의 치료 목표혈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은 140에 90이지만, 만약에 고위험군에서의 어떤 치료 목표혈압은 130에 80으로 좀더 낮습니다. 그럼 이러한 고위험군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아까와 같은 기본 검사, 정말 기본 검사들을 통해서도 고위험군을 찾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위험군을 찾아서 이 목표 치료혈압인 수축기 130mm 머큐리 이하, 이완기 80mm 머큐리 이하를 해주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고혈압을 처음 진단할 때 가정혈압을 통해서 우리가 배기고혈압을 배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쓸데없는 치료를 하지 말고 불필요한 약제 처방을 하지 말고 환자를 진단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진성 고혈압을 찾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기본 검사에 포함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심전도 검사를 매 1년, 진단을 포함 매 1년마다 시행해서
동반된 질환 및 무증상 장기 손상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확인된 결과들을 통해서 환자의 위험도를 평가해서 치료 목표 혈압에 따라서 치료를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중요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